something.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아이엠발드 맵이 좀 바뀌었죠. 일단 정크레스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 루슈는 다른 분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아이엠발드 맵이 새끼리 생겼습니다. 뭐야? 아, 오리사가 있죠. 여기 보시면 새끼리 생겼어요. 오른쪽에 이렇게 새끼리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엠발드 정면이 뚫기 힘들었잖아요. 특히 진 여기 진짜 엄청 뚫기 힘들었는데 우측에 지금 구멍을 하나 뚫어줘가지고 좀 더 뚫기 쉽게 만들어줬죠. 여기서 완막당하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걸 좀 케어를 해줬습니다. 지금 리메이크된 정크렛이기 때문에 버프된 정크렛, 리메이크라기보다는 그냥 버프라고 봐야죠. 그게 좋습니다. 그 안 맞습니다. 자기 딜에 자기가 안 맞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루슈 힐 차는 거 장난 아니에요. 루슈 힐 해주는 거 보세요. 힐 양이 미쳤어. 그리고 정크렛 평타 판정이 뭔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평타가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체감. 뭔가 더 잘 맞는 것 같은데. 뭐야 길이 어디야? 뭔가 평타가 더 잘 맞는 기분? 오, 맥클이 왜 이렇게 잘 쏨? 나대는 루시오는 잘라주시고, 루시오 굉장히 짜증나게 바뀌었네요. 좀 더 공격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제 정크렛이 자기 평타에 피해를 안 당하게끔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막 부닥치면서 하시면 돼요. 맥클이 위에 있죠? 내려갔네. 다운. 궁극기 충전. 와우. 아, 좀 맞아라 한 대만. 아이, 맥 부들부들. 뭔가 루슈 이속이 늘었는데 내 기동력이 좋아진 것 같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 이동 속도는 안 빨라졌거든요. 근데 제 이동 속도 같이 빨라. 아이, 오리사 극혐. 일단 좀 빼죠. 루슈 힐 범위가 이렇게 보입니다. 힐하고 이속 범위가. 저거 솔드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팀이 이 범위를 이제 체크를 하면서 좀 그걸 할 수가 있죠. 뒤에 아, 너무 나댔다. I'm so sorry. 목표 뒤에 목표 한전이 목표. 에이, 내가 전에 얘기를 해줬다. 화물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 옆에 정렬하세요. 어우, 오리사 뽕, 오리사 뽕. 아, 좋아.
아니야. 왼쪽으로 맥클이 나오는데? 맥스 자리야? 엄청 공격적으로 해야 되죠 지금? 그냥 자리야 실드 쓰면 그냥 붙어가지고 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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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발 앞에 면상공 상대 피트 암을 밀었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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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적으로 들어가 들어가 어 에너지 너무 많아 에너지 너무 많아 쟤 죄송합니다 어 석양 뒤에 오씨 나이스 오 잘 지었어 잡아야 되는데 저걸 어 잡으면 돼요 이렇게 잡으면 돼 가뿐하게 자리야 공 아직 안 찼겠지? 쓴지 얼마 안 됐으니까 솔저 뒤로 돌아가네 아 루시오 이속 빨라지니까 엄청나게 나대구만 어 예 오리차 공 터뜨리고 어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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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루시오 힐이 좋아서 힐이 잘 차 어 루시오 힐이 좋아서 잘 차요 진짜 힐량이 확실히 올라간 게 체감이 돼요 1.5배나 1.5배가 돼가지고 힐량 미쳤어 어 예 오케이 개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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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모 나가야겠다 이게 지금 빠른 대전은 없거든요 테스업에 빠른 대전은 없고 경쟁전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경쟁전으로 들어왔는데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게 어 플레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크 레타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분 루슈 모스라고 하니까 제가 그 정크렛 지금 리메이크된 거로는 그냥 그 패치 영상만 올려드렸지 정크렛 플레이 영상을 올렸었나 내가? 아 올렸었죠? 예 올렸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약간 제대로 된 경쟁전 같은 느낌으로는 플레이를 안 했었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루슈 리메이크 된 거하고 같이 합쳐져가지고 뭔가 유지력이 미쳤어 루슈 아나 둘 다 같이 쓰니까 유지력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루슈가 좀 이렇게 저 딜러 라인하고 좀 같이 있어주면 제 피가 안 달아요 진짜 안 달아 힐업 잘 켜주고 그러다 보면 아 근데 이거 아이엠발대가 맵이 지금 구멍이 3개잖아요 아 2개가 됐죠? 원래는 하나였잖아요 무조건 여기로 들어와야 여기로 들어오든 여기로 들어오든 했는데 이제 옆쪽으로도 오른쪽 건물로도 75짜리 힐킬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그것도 생각보다 입구가 꽤 크거든요 이쪽으로 들어온 원래 그 있는 입구 그대로 들어온 건데 생각보다 어 저기 루시오 상대 루시오 아니야? 와 우리 팀 루시오요? 아이엠벌 대 정크레 그래도 맵이 좁아가지고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입구 자체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라서 위도 일단 호그 오리사 겐지 위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안 나댔죠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위도가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타이어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생겼다는 거는 이렇게 타이어도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공격 쪽에만 이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비 쪽에도 이 패치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아 오히려 좋아 나는 나쁘지 않아 나는 타이어 갈 수 있는 루트가 하나 더 생겼다는 거는
어, 나쁘지 않아요. 물론 밀고 들어오는 게 뭐. 어, 왜 안 맞아? 어, 맞아.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어, 겐지 반사. 어, 괜찮아요. 오리차 옆치기. 상대 점크랩 났네. 거점, 거점, 거점. 거점 겐지. 한 칸 두 개인데? 다운. 어, 생각보다 평타가 엄청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인데? 타입, 이 평타. 그게 늘었나? 한정 범위가? 왠지 잘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겐지! 아, 이 팔아 뒤졌네? 겐지가 아니네? 오히려 수비척 인명에서는 더 좋은데? 온크랫이요? 오! 오우! 뭐야, 점크 여기 있었네? 오케이, 오, 루슈. 한번 벽 살짝만 타니까, 그, 살짝만 딱 타도 이속이 훅 올라가. 진짜 훅 올라가. 아이고, 못 간다. 못 막을 것 같은데? 군이 나대지 말고 다시 돌아오지. 폭탄 받아라. 이치 안 아픈데? 겐지 반피. 어이구. 뒤에 원숭이. 아, 저거 하나 잡아야 되는데. 하나 더 걸렸는데. 물 루시오 너무 들어갔다. 좋지 못해. 좋지 못해. 2분, 2분. 2분 20초. 궁극기 다 찼어. 갱 한점 차볼까? 이건 짜리. 아우. 화물, 화물, 화물. 겐지 개피. 아, 겐지. 어, 정크레스 죽었다. 3분 막을 수 있어. 와, 정이충. 역 정이충. 어, 이거 못 막겠는데? 못 막아. 위도 못 나가. 아, 이거 시간 차이 많이 나는데? 점수 3대 3. 공수 변경. 괜찮아,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첫 번째 구간은 확실히 뭔가 더 좋아진 느낌?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 첫 번째 공 수비는 더 좋아진 것 같아. 오히려 옆쪽 구멍 생긴 게
뭐 옆으로 삐져서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메이는 오히려 저 벽 때문에 저 구멍 하나 더 생긴 것 때문에 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쫑크렛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구멍 두 개 생긴 게 구멍 하나 더 있는 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공격 측에서는 어떻게 쓸지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 1분 대 2분 41초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못 이길 것인가? 1분으로 뚫어야 돼. 파라, 무서운 파라는 들어가. 야, 내가 오른쪽 보고 있는데 니들 왜 이렇게 오른쪽 봐? 정면 봐. 파라 머리 위에 있잖아. 파라 보러 갑시다. 파라, here you are. 거점. 아, 나 뒤지겠는데? 일단 정크 뒤졌고 아나번 피치 여기 더 하나 놔두면 오다가 걸릴 거예요. 합류하다가 안 돼! 폭탄 위로 오네. 절로 넘어오네. 아, 아까 이건 못 뚫겠다. 2분 40초 동안 잘 막아봐야겠네요. 오리사가 라인하르트보다 더 짜증나는 것 같아. 오리사가 라인하르트보다 훨씬 짜증나는 것 같아요. 라인하르트가 없었죠. 상대방에 오리사 원탱이었던 것 같.. 오리사 메인탱에 자리 하나 얻었던 것 같은데 엄청 짜증나네요. 그 중력자 한 번씩 그 끌어모으는 그게 굉장히 거슬리네요. 방벽도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닌데다가 오히려 쿨타임 방식이라서 라인하르트보다 방벽 관리가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궁극기는 뭐 라인하르트보다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왜냐면 라인하르트는 CC기이기 때문에 다르죠 스킬이. 근데 방벽 짧게 관리하는 뭐 라인하르트 방벽 싸움 할 때는 이 망치 이런 막는 그런 싸움 할 때는 뭐 라인 방벽이 짧게 끊어질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냥 그 지속력 싸움에서는 요리사가 확실히 앞에서 든든하게 잘 버텨줘. 나 이거 그냥 여기 둘게. 반갑습니다. 아 이게 한 칸 두 칸이 보되는 게 아니 퍼센트로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저 노란색 십 이게 보이죠? 노란색 여기 십자 퍼센트로 적용된다 보니까 그 적용이 다 되나 보네요.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그 조금 비율로 다 되니까 아예 무승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먹기만 한다면 한 칸이라도 조금이라도 거점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일단 겐지가 못 처먹게 해야 돼. 어이구 쏘리 내가 반사당하고 좀 하죠. 그러니까 겐지가 지금 백도 못하게 해야 돼. 백도해서 저거 이상 가버리면 우리가 지는 거잖아. 와 엄청 짜증나겠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세 칸까지 다 먹어야 우리가 한 칸을 못 먹더라도 상대 입장에서는 세 칸을 다 먹어야 게임을 이길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저 우리가 먹었던 칸만 넘어버리면 그냥 게임이 이기게 돼버니까 백도어도 충분히 잘 먹히겠네요.
아 겐지가 나 아니다 오리사가 나중이었네. 이 정도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유지력 오리가 안 오달릴 텐데. 겐지 궁타임만 조심하며. 겐지 궁타임입니다. 궁 쓴다. 마가돈 위험할 것 같은데. 파랑 궁 아 그럼 위험한데. 위험해. 안돼 안돼 저거 넘으면. 아 그래 저렇게 이렇게 저 우리 주황색 먹었던 만큼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지네요. 아 좋은데요? 거점점형 정도 쟁탈전 같이 약간 확실하게 이제 무승부 나오는 경기가 거의 없어질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어 패치 가면 갈수록 잘하는 것 같아. 루시우도 그 노잼이잖아요. 완전 노잼에다가 그 실력에 따른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지가 않아서 진짜 루시우 잘하시는 분들 빼고는 솔직히 루시우 유저들 차이가 별로 크게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패치가 되니까 확실히 루슈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확확 갈릴 것 같아요. 그 이 비율이. 아 루슈 숙련도 이제 많이 필요하겠는데. 확실하게 나와보면 이제 조금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오리사 이번 23일날 오리사 적용되는 패치 나오죠. 정크렛 버프 적용되고 아나 너프 적용되고 루슈 이거는 아직 적용이 아니고 루슈 이건 지금 테스트 서버만 적용된 겁니다. PTR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23일 이번에 적용될 때 적용 안 될 것 같고요. 이거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오리사 나오고 정크 버프 되고 뭐 등등등등 있었죠? 일단 한번 해봤는데 IM발 대 맵 같은 경우는 수비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바뀐 게 뚫기가 쉬워지긴 그 전보다는 쉬워진 건 맞는데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그걸 전략적으로 활용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격 쪽에서도 전략적으로 활용을 좀 더 유용하게 할 수 있을 거고 수비 쪽에서도 뭐 정크렛 제가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는 딱히 엄청 뭐 정크를 그 첫 번째 구간에 못 써먹을 정도로 안 좋게 패치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루시우 패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실력 차이가 확실히 여하가 많이 갈릴 것 같고 실력에 따라서 이제 루슈 잘하는 사람을 시켜야겠어요. 그리고 저도 루슈를 좀 해야겠네요. 루슈가 재밌어 보이니까. 정크도 이번에 리메이크 되는 거 적용되면 하면 되고요. 계속하면 상위 500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패치하고 나서 상위 500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루슈 리메이크 된 거 한번 옆에서 지켜봤어요. 내가 직접 플레이해보진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는 제가 지금 따로 또 해볼 거고 정크 플레이한 것만 일단은 한번 해봤습니다. 이대로 적용되면 좋으니까 정크를 쓰세요. 많이 쓰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눈쟁이였고요. 루슈 플레이한 영상도 올릴 거니까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빠빠이, 다음 영상에서 봬요.